잘 지냈나요, 방랑자? 한동안 호위를 맡게 됐어요. 눈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랑자에 대해서요? 웃을 때 따뜻해요. 미안해요. 잠시 정신을 딴 곳에 두고 있었네요. 제 두 눈은 세상의 생명 본연의 주파수를 볼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모든 생명체가 영혼처럼 희미하고 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금이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또렷하고 진실한 존재는 당신이 두 번째네요. 저는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순환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성하며 순환을 멈추지 않죠. 때문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방랑자, 당신은 또 무엇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죠? 만약 더 이상 금이님의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그건 아마도 제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금이님이 원하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니 아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 그날이 온다면 저는 아마도 방랑자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때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네? 제가 고민이 있어 보이나요? 전 지금 방랑자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파수로 당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이런 느낌도 나쁘지는 않네요. 만물은 모두 인과가 존재해요. 당신이 지금 심은 인연은 반드시 미래에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저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신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가끔 금이님을 위해 신경을 읽기도 해요. 금이님이 신경을 읽으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얼마 못 읽은 상태에서 꾸벅꾸벅 조르시는 거 있죠? 혹시 신경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아, 근데 설마 금이님처럼 자는 건 아니겠죠? 혹시 많이 추우신가요? 아, 지금의 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 자신의 생각을 억제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 큰 피해를 주진 않겠지만 때때로 타인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이 극한을 느껴보고 싶으세요? 금주에는 중부평원의 특별한 꽃잎으로 만든 감로가 있어요. 그 맛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엄청 맛있지만 일반인은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머리가 어지럽고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아, 저요? 저는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굳이 말하자면 저 사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전에 저한테 파나반점에서 음식을 사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성의를 봐서 가야겠네요.
비록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지만 매운맛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이 눈은 저에게 기적이면서 저주이기도 해요. 벗어날 수 있다면...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면 저는 평생 그것을 억누르고 자신만의 유일한 무기로 삼을 거예요. 과거의 행동이 본인에게 과보로 돌아오는 것. 주지스님이 이 목걸이를 저에게 줄 때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저에게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제 해탈의 길이에요. 저는 한때 재앙을 가져오는 아수라라고 불렸지만 이제 이 아수라의 힘은 제 손에 쥐어져 수호의 칼날이 되었어요. 방랑자, 당신도 저를 아수라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제 직책에 따라 당신의 앞길에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드릴 거예요. 요즘 금이님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셔서 저는 매일 정각에 금이님을 깨우곤 해요. 네? 금이님이 당신에게 가끔 늦잠을 자고 싶다고 말하셨다고요? 저... 정말요? 또 무슨 말을 하셨나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상당히 아름다운 금빛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녀의 품행과 경지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사자춤을 추는 그 소년이요? 그는 매우 독특하고 야수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숲에서 성 안으로 달려온 맹수로 착각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은 뛰어난 학자예요. 금주 영윤께서 저에게 그녀와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하게 한 적이 있어요. 머지않아 그녀는 분명히 화서연구소와 심지어 황룡의 울리막 연구에 중추가 될 거예요. 진짜 당신의 생일인가요? 자기만의 기념일이 있다는 건 매우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수많은 인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죠. 어쩌면 일종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방랑자, 생일 축하해요. 눈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랑자에 대해서요? 웃을 때 따뜻해요. 영윤의 후이 사나이입니다. 위험한 곳으로 출발하시려면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반드시 당신을 지켜낼 거예요. 잘 지냈나요, 방랑자? 한동안 호위를 맡게 됐어요. 제 곁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호위는 저에게 맡기세요. 당신을 위해 모든 위험을 제거할 거예요. 영혼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엄격한 마음의 수련만이 맑은 정신을 유지해주죠. 성심성의를 다한 노력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하죠. 이제는 절대 당신을 위험에 다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방랑자, 사실 전 영윤 대인의 명령에 따라 방랑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전 저의 의지에 따라 방랑자의 곁에 있을 거예요. 이건 방랑자에게만 하는 약속이에요. 얼어붙어라! 피어나라, 얼음의 꽃이여! 극한의 한기를 느껴라! 생사윤회! 어둠을 거두리, 서리처럼 산게하라! 홍련 지옥에 빠져라!
조심해. 일단 후퇴하자. 방심했네. 걱정할 필요 없어. 더 할 수 있어. 이대로 물러서지 않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인가. 지켜주지 못해서. 흥! 신비한 모습으로 물러서세요. 조심해야 해요. 치아가 좋네요. 예상치 못한 발견이네요. 헛걸음은 아니네요. 당신의 곁에 있으니 운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그럼 챙겨두시면 돼요.